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유도하는 요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남자라면 꼭 한 번쯤은 타보고 싶었던 국산 대형 차량, 정말 저렴을 준비한 만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남자라면 꼭 한 번쯤은 타보고 싶고 아빠들의 드림카라고 말할 수 있는 차량이죠. 바로 현대사의 제네시스 PH330 그랜드 프라임팩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될 건데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준비했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차량 2012년형 차량인 만큼 1세대 차량이 아닌 2세대 제네시스 PH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형 차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검은색 바디에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퍼펙트한 차량인데요. 전차점분께서 차량 아껴주신 만큼 미션 교체가 되었고요. 거기에 소모품 관리도 정말 확실한 차량입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이런 차량을 1,000만 원도 안 되는 정말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6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대 제네시스 PH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제네시스 PH330 그랜드 프라임팩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7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2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뉴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핸다 교환과 앞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한 머스럼도 해주고 있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에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머스러운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핸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뒷핸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정말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다이아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대 제네시스 PH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690만 원의 국산 대형, 누구나 한 번쯤은 타보고 싶었던 제네시스 PH 차량을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속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5만 2153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핸들 열선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에는 이렇게 스마트 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시리 플레이 옵션,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4단 송풍구와 뒤쪽 콘솔 박스 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매뉴얼 버튼들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이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PH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제네시스 PH330 그랜드 프라임백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7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2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위생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핸다 교환과 앞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은 꼭 타보고 싶었던 제네시스 PH 차량인데요. 이제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이 완벽한 차량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나 좋은 이 차량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6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제네시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부여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